지금 메인 파일만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메인 모듈, 모듈 메인 웨어 패스 이전과 똑같습니다. 돌리면은 이렇게 헬로 월드가 출력되고 있는 이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것들 각각 요게 모듈 이름이고, 그리고 웨어는 우리 알고 있던 거 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요 녀석, 요것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자동으로 메인을 호출해요. 메인을 찾아서 메인 모듈의 첫 번째에 있는 정의되어 있는 메인, 요것을 호출하는 것이 기본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어디 있나요? 이것 중에서 요 이전 에피소드 쭉 올라와서 보면은 여기 이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요 네 가지 create a new value for this type, look up the hours worked on a given day, reset the hours worked on a given day to a new value, compute the total hours worked for the week. 자, 이거 이 네 가지를 정의한 것이 밑에 있는 요 네 가지 펑션이었습니다. 기억나죠? 데이터 타입 지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들이 뭐예요? 데이와 위크, 특히 데이터 데이를 우리가 지정했었죠, 그렇죠? 요것을 그대로 여기다가 RPL 환경에다 가져다 붙여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닫고 보면은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데이터 데이, 그리고 타입 hours worked 이런 이러한 타입이다, 그죠? 그런 다음에 new hours, hours per day, set hours per day, 그리고 total hours, 이렇게 네 가지, 또 네 가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텀을 정의를 했죠, 그죠? 따라서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행하게 되면 hello world가 그대로 나오고 있죠. 요 녀석은 위에 있는 거, 근데 요 그대로 또 살려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전에 우리가 책에서 봤던 내용들을 하나씩 입력해서 실제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밑에 보면은 hours에서 new hours, hours 이제 new hours 하더라도 요 new hours가 어디서 불러나요? 여기서 보면은 new hours로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러와서 new hours 요 내용이 실행되면서 그 값이 hours라고 하는 term이 지정하는 값이 되게 되죠. 그래서 hours, new hours 이걸 뭐 자기가 보고 싶다 그러면은 print new hours, put string new hours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new hours에서 hours가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은 요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Monday, Tuesday 쭉쭉쭉 나와 있죠. 요 항목 그대로 여러분 이전에 했던 그죠? 엉뚱하게 됐군요. 다시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그대로 한번 그대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그대로 먹히도록 하겠죠. 그래서 set hours for day, Friday 다음에 7.5 hours, 이 hours는 우리가 위에서 지금 정해둔 요 hours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요렇게 프라이데이만 7.5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불러오는 것들은 지금 왼쪽에 있는 메인 모듈에다 우리 이걸 다 정의를 해뒀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그대로 그냥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책에 있는 걸 그냥 마구 복사를 해서 될 게 아니라 그냥 복사를 해서는 잘 안 돌아가요. 몇 가지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수정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프로덕트 타입 위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동작하는지 동작 요들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제가 위에 있는 요 녀석을 했나요? 요 녀석 했죠. 요 녀석하고 요 녀석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밑에 두 개는 안 했어요. 요것하고 요것하고 요것하고는 안 했습니다. 요 세 개를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해보세요. 실행해보시면은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죠? 그리고 첫 번째 아마 여러분 이것도 안 될 겁니다. 처음 실행하면 이것도 안 될 거예요. 바로 에러가 뜰 텐데 여기 있는 걸 복사해서 붙여 넣으실 거 아니에요? 복사해서 붙여 넣었는데 뭐 때문에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었을 때 이것이 생각했던 대로 안 돌아가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잘 안 돌아가는 원인을 찾으셨나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요 버티컬 바, 그렇죠? 버티컬 바가 아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여기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버티컬 바는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여기에 딸려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요 녀석 전체가 하나의 문장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들여서 기려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두 칸 정도를 들여서 넣게 돼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에러가 또 발생한 게 있었을 거예요. 뭐냐니까 아마도 여러분 여기에 set hours Friday 쭉 돼 있는데 set hours라고 하는 이 뭐예요? term, function이 우리가 정의된 게 없죠? set hours per day로 돼 있잖아요. 이름이 다르죠? 그죠? 따라서 여기 있는 거 좀 전에 본 거 그대로 이대로 실행해서는 안 되죠. 볼까요? 이대로 실행을 하면은 오류가 뜹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set hours 다음에 per day 이렇게 줘야지 여기 있는 term과 일치가 하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밑에 잘 안 보이나요? 실제 나오고 있죠. 그죠? 자, 그 두 가지 에러가 있었어요. 그래서 책에 있는 그냥 그대로 무조건 따라만 했을 일은 아닙니다.